그래미 라이브 하면은요, 2021 그래미 어워즈 프리미어 세레모니 지금 87분 후 스트리밍 시작이라고 써 있고요. 22,609명이 대기 중입니다. 레코딩 아카데미. 여러분, 건배? 사실은 이게 와인이 아니고 콜라입니다. 아니, 제가 왜 이렇게 막 보라색 옷 입고, 예, 낮 2시에 뭘 하고 있냐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63회 그래미 시상식이 이제 딱 1시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마 한국에서는 지금 그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고, 시간 맞춰서 지금 깨서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미국에서는 지금 오후 2시거든요, 텍사스에서는요. 네, 동부 시간으로는 이제 3시가 될 거고요. 이제 63회 그래미 시상식이 딱 1시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 제가 이렇게 떨리는데 우리 BTS는 얼마나 떨릴까 싶어요. 우리 아미들 다 지금 저처럼 흥분된 상태면서 좀 떨리는 그런 상태일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또 나름 이제 보라색 옷도 입고 이렇게 드레스업을 하고, 예, 어쨌든 뭐 콜라지만 어쨌든 이런 것도 준비하고 하냐면요. 어제 브이라이브에서 우리 진군이 새벽 4시긴 하지만 드레스업하고 샴페인 터트리고 이렇게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래미를 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예 또 한국에서 뭐 새벽에도 이렇게 드레스업 한다는데 저는 미국에서 이렇게 드레스업을 하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라 보라. 근데요, 아직 한 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벌써 레코딩 아카데미에 뭐 댓글로 우리 아미들이 뭐 난리가 났습니다. 벌써 준비하고 있는 거죠. 응원하고, 네, 며칠 전부터 계속 많은 댓글로 레코딩 아카데미를 압박을 하고 있는데, 뭐 이미 수상은 정해졌겠지만, 네,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 응원의 힘이 정말 크거든요. 네, 이게 바로 이제 얼마 전에 레코딩 아카데미에서 그래미 라이브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올린 짧은 영상이고요. 레코딩 아카데미 보이시죠? 구독자 137만 명. 예, 그래미를 뽑는 기관이죠, 레코딩 아카데미. 이 댓글이 6,900개가 달렸는데요. 보시면은 The fact the comment section is only filled with armies just show their worldwide success. 예, 이 comment section은 오직 BTS 아미들이 그 세계적인 인기를 실감하게 해주는 그런 댓글밖에 없다. 예. 계속 지금 아래 보시면 BTS, BTS 이제 보이시죠? BTS 팬들만 지금 댓글을 지금 레코딩 아카데미에 막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회한테 BTS 상안 주면 알지?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BTS에 대한 서포트를 지금 계속 이렇게 댓글로 남기고 있습니다. I wanna hear saying. And the Grammy goes to BTS. 예. Armies be like, I'm taking over. 예. 드디어 우리가 해냈어. 뭐 이런 댓글도 있고요. 이 그래미에 대해서 이렇게 좀 비판을 하는 그런 내용들도 좀볼 수가 있는데요. 정말 아미들이 이렇게 열심히 BTS를 위해서 레코딩 아카데미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댓글을 남기고 있다라는 거. Okay, this is just my opinion, but honestly, Grammy doesn't recognize many amazing artists and only keeps bringing back artists who were once great. I mean, I understand that Taylor Swift and other artists are great, but the other artists that did great this year need recognition. 그러니까 그래미는 항상 매번 그냥 유명한 사람들만 부르지, 올해 정말로 열심히 한 사람 부르지 않는다라는 내용이에요. I know all people here are not ARMY, but or BTS fan, but BTS and many other artists are seriously very talented, but they never try to give them a chance to get nominated. BTS 같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을 여태까지 노미네이트 안 했다는 게 말이 안 된다. BTS only got this nomination because they released an all English song. 이게 영어로 된 다이너마이트가 영어로 된 노래였기 때문에 지금 노미네이션이 된것 같다. And don't get me wrong, I love BTS with my life. 난내 인생을 다해서 BTS를 사랑하는데. But they have way better songs than Dynamite, but they only got this nomination because it was an all English song and didn't have a Korean in it. 한국말이 없이 영어로만 됐기 때문에 이번에 노미네이션 된것 같아 속상하다. 훨씬 더 아름다운 그런 송들이 많은데 다 한국말이다. 하지만
한국말로 된 노래라서 그게 안 된다면 정말 그 그래미는 너무 실망스럽다. BTS가 영어뿐만 아니라 항상 한국말로 노래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정말 상을 타려면 좋은 의견이네요. 네, 지금 뭐 BTS, 지금 보라색 하트 뭐.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지금 정말, 예, 이 레코딩 아카데미에 모든 댓글이 BTS 아미들이 열심히 지금 예, 계속 쓰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조금 있다가 기쁜 수상 소식과 함께 다시 만나요. 반드시 수상할 거예요. 가자, 그래미.